본태에서 오셔서 발쪽으로 애들 데리고 놀러 오시니까 오! 저 웃기 웃기 우리 부산말로 웃기 아유 애들 데리고 가네요. 여기서 차를 대놓고 걸어가야 됩니다. 진이 끔찍이 때문에. 오! 왜 저렇게 사람이 많지? 뭐야? 오! 주차장 이빨! 이렇게 많은 거 정말 정말 대마다에서 오랜만이네요.
거야. 여기서 쭉 걸어서 제가 옛날에 걸어간 적이 있는데 걸어가도 걸어가도 또 끝이 없어요. 저기 산책길로 너무 좋거든요. 저 길들 다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바닷물색깔이나 저 일본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랑 또 우리 한국 관광대 이쁜 아가씨들이랑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어쩔 거고. 잘한다. 여러분, 다 같이 자연과 바다를 깨끗하게. 잘한다. 여기 남자 사무실, 응? 여기 여자 사무실 공짜예요. 그쵸? 나 야마하네? 야마하가 기다려. 쓰레기는 없다 가져가도록 합시다.
시작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도 깊지가 않아서 엄마도 주민들도 애들 데리고 많이 놀아요. 물론 주포기까지 가면 저기 노란 풍선까지 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벼랑을 깊어진다든지 그런 게 없이 한참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와서 노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당가치에 지금 도착하시는 분들은 미우다 해수욕장에서만 놀고 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시고요. 히타카치에서 출발해서 하루가 오나에 오시는 도중에 여기 그린파크 해수욕장 들리셔가지고 놀다 오셔도 좋을 거예요. 미우다 해수욕장은 너무 얕아가지고 물이 조금 따끈따끈한 정도거든요. 이쪽 해수욕장 추천드립니다. 그린파크 해수욕장. 난이 심각한 관계로 우리 차가 빠지고 또 대마도 주민이 또 한 대를 바로 댑니다. 아, 이빨도 쓰네. 근데 저기 할리데이비슨 아시죠? 오토바이. 오우, 멋진데요. 그래서 제가 대마도에서 할리데이비슨을 두 대를 봤거든요. 한 대는 이자라의 국분사 스님 타고 다니시고요. 또 한 대는 사가의 엔튜디란 절이 있습니다. 거기 스님이 타고 다니세요. 근데 좀 웃기죠? 스님 두 분이서 겨울 되면은 가지고 딱 입고 이 그 80인 북도를 쫙 달리시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또 천안 매부지간입니다. 국분사 스님 여동생을 원통사 스님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일본은 스님들도 다 결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할리베이비슨 제가 지금 대마도에서 그 두 대 보고 처음이라 그러니까 그럼 제가 세 번째겠네요. 얘기를 하시는데 후쿠오카에서 직접 타고 이렇게 지쿠시 아마 배 타고 오셨을 거예요. 직접 타고